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는 오늘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손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향후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금융경영진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